새끼가 오면 절대 무섭진 않겠구나, 그치? 최슬기. 민호야, 슬기는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야. 엄마가 회사 나갔을 때는 네가 엄마 노릇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잘 알잖아. 걘 진짜 바보 같단 말이에요. 슬기는 아직 유치원생이잖니. 엄마 맨날 슬기만 좋아해. 민호야,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들이지? 슬기도 그렇고. 그거 봐요! 너 오늘 정말 왜 이러는 거니? 엄마하고 너만 이뻐야 돼? 바보짓 하지 말고 자! 무섭단 말이에요! 자, 괜찮아 우리 아들. 우리 내일 얘기 좀 한번 해보자. 무엇 때문에 우리 민호가 이렇게 겁쟁이가 됐는지. 그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 그놈을 아주 없애버리는 거야. 그럼 되겠지? 엄마 문 열어놓고 거실에서 일하고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. 알았지, 민호야? 벌써 잠들었네. 저걸 언제 다 정리하고 자지? 최슬기. 와. 오빠. 왜?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돼? 한 사람 전에밖에 없어? 에이, 한 번만 들어가 보자고? 안 돼. 넌 알프스의 마귀 할머니니까 산 꼭대기에서 그 공룡하고나 같이 살아. 딩아기가 돼서 꽁꽁 얼어 죽을 때까지. 어, 그럼 우리 자리 한 번만 바꿔볼래? 내가 그 위로? 싫은데? 아주 쬐끔만. 내가 이것도 갖다 줬잖아. 응? 그렇다면 뭐 좋아. 대신 딱 한 번만이다. 드디어 내가 합니다. 돌아온 타자니 복수의 성공에 또 알프스의 마갈망구는 동굴 속에 갇혔대요. 아, 이 동굴 짱이다. 난 계속 여기서 자야지. 네가 훨씬 더 좋을 텐데.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마귀 할머니하고 이 냄새나는 곰이랑 같이 살아. 사우루스야, 이리 와. 넌 이제 알프스 소녀하고 동굴 속에서 같이 살자. 아, 듣거마. 너도 엄마한테 와야지. 난 네가 좋아.
멍쟁이들!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! 쉐기야! 도망쳐! 말 좀 작작해라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 쌤 이 녀석. 야 우리 이거 바꾼 거 맞지? 조용히 못해. 쌤통이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그래 가져가. 아유 예뻐라. 오늘도 여기서 놀다가 학원 끝날 시간 되면 집에 가야지. 우리 엄마는 학원 같은 거 다닐 필요 없대. 오빠 그거 좀 줘봐. 왜? 우리 거랑 똑같은 거 보게. 진짜? 슬기는 테레비짱! 테레비짱! 해가 쨍쨍한 날에도 혼자서 하루종일 부러지게 바라보네. 눈빛은 불빛처럼 다시 갔고 또 테레비처럼 사는 편이 돼버렸네. 슬기는 테레비짱!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네.
말씀을 아주 잘 듣네요. 애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네요. 아유, 애들이 어디가 아픈가. 이제 좀 나가 주세요. 밤이 늦었다고요. 밤 좀 잡시다. 우리는 친구.